네, 부양나무 뿡입니다. 우리 오늘 그네나 판매 방송 한 주가 또 지나가 오늘 또 판매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주 동안 별일 없었죠. 다들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올해도 이제 지금 위드 코리아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12월에 전시회도 지금부터 이제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시회 날짜는 잡히진 않았는데 꽃을 가장 많이 피는 계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전시회 날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전시회는 성대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제가 여기 하나 내려가지고 꽃들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요 꽃에는 보이는 건그 도이아나 아우레아입니다. 아우레아가 따가지고 요거는 브라질 계체예요. 우리가 도이아나를 보통 이제 대만에서나 일본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봤는데 확실히 저희들이 왜 브라질을 거나 이래가지고 종주국 쪽으로 원산지 쪽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멋지게 지금 보이시죠? 한참 잡아주세요. 이래야 여기 아마 메인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듣고 이래가지고 알기로는 그렇게 추측하는 결과, 이 다이앙킹이나 사냥루비 이게 잎에 아주 오묘하게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는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대만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꽃들을 키워본 사람으로서는 추측 결과가 거의 이 꽃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요걸 올해 저희들이 이때까지 대만 쪽에서나 일본 쪽에서는 어떤 이 정도로 아니십니까? 꽃이 선명하게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부양해서 선배를 해가지고 부양해서 영원히 남는 거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워크레나 본방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저희들이 원체 돼가지고 뭐세 군데 카페 유튜브 심플 아니면 이렇게 세 군데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전시회 때만 꽃 판매하는 것만 전시회 때 이제 작품들만 두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꽃이 나와가지고 꽃을 피우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체는 안 오고 쟤네처럼 큰 대주는 이래가지고 아마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간혹 방송마다 하나씩은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판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옆에다 두겠습니다. 잘 보시고 요 앞으로도 도야는 저희들이 생산을 할 거예요. 생산을 하면 한 3년, 4년 후에 있으면 요 아이들을 모종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래가지고 좋은 이제 인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번입니다. 1번인데 여기에는 셀룰레아입니다. 셀룰레아인데 일본에서 이제 시민한테 제가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요거 이제 꽃들 피어가지고 판매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꽃이 피는 개체가 아마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꽃이 피는 개체가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더 받는 건 아니에요. 더 받는 거라. 요거는 쳐다보면은 지금 전진이 두 개예요. 여기에 꽃 피는 거 하나고 요게 잘하면 올해 여기 한 4월 때 되면은 내년 3, 4월에 한번더 꽃이 한번더필것 같아요. 여기는 물을 안 주고 기다리시면은 3, 4월에 아마 꽃들 한번 더 피울 것 같습니다. 전진이 두 개예요. 전진 두 개고 발브 수는 하나, 두,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브입니다. 꽃대 포함 다섯 발브입니다. 전진은 두 개입니다. 전진 두 개고 1번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15만원 셀룰레입니다. 1번 시민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는. 1번. 아, 좋다. 2번은, 기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밸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밸브예요. 여덟 밸브 가지고 현재 꽃이 두 송이 보이시죠? 두 송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되고 요거는 요게 그 티포 산토 안토니오하고 루브라 나구엘입니다. 요거 꼭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나오고 요거는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부 여덟 발부에 꽃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사토시 친필입니다. 사토시 이게 친필입니다. 그죠? 사토 재팬 친필이 가는 거예요. 요게는 이제 요건 사토시 친필이야. 친필이고 2번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2번입니다. 여기는 3번. 야, 꽂혔네. 잠깐 여기 휴대폰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안 나오네. 예, 휴대폰에서는 꽃이 안 나오는데 휴대폰에 꽃들 잠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꽃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현재 꽃이 한 송이 물고 있고 하나를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춤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이쪽에도 한 송이 같습니다. 한 송이 같던데 발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 꽃대 포함 여섯 발브입니다. 여섯 발브에 내년에 이렇게 되는 거면 전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전진이 두 개가 현재 꽃은 하나, 여기도 한 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품종은 페를라 네오하고 파이널 판타지아라는 품종이에요. 판타지아는 아시죠? 판타지아는 그런 품종입니다. 요거는 발브가 꽃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브에서 이거 꽃 좋은데 정말 진짜 꽃 좋은 품종이에요.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3번은 20만원입니다. 이 꽃은 나중에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아, 4번은 대주입니다. 4번 대주도, 꽃, 야, 진짜 좋네, 이거. 이게 카오카미라는 품종인데, 셀룰레아 카오카미라는 품종인데, 요것도, 요거는, 저희들이 작성한 그, 사토시 블루라벨입니다. 사토시 원래 블루라벨은 옛날부터 아니었습니까? 가격이 많이 비쌌습니다. 여기에 쳐다보면은, 밑에 그 가오카메는 나중에 피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 잎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피는 아니요 그 블루 다이아몬드처럼 있으면 깔끔하게 피는 그런 종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발브 현재 기존 발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발브에 지금 요 아이는 제가 봤을 때 꽃이 나오게 되면 하나 두 군데 세 군데 세 군데가 나올 것 같아요. 전진이 세 개예요. 전진이 세 개고, 발브는, 다시 한번 더 세드리겠습니다.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발브에 꽃대가 지금 한 개 나오고, 지금 두 개, 올해는 거의 두 개 확정적이에요. 두 개 확정이고, 사토시 블루라벨입니다. 블루라벨이고, 셀룰레아 카오카미입니다. 셀룰레아 카오카미 가격은 4번 50만원입니다. 보이시죠? 50만원. 이거는 앞으로 한 2년만 있으면은 이게 수 화분을 벗어나는 큰 대주예요. 50만원입니다. 4번이 50만원입니다. 야, 5번도 상태가 참 좋네.
야, 5분도 이게 꽃이 보면은 굉장히 아니습니까? 산뜻하게 아니습니까? 피는 정형화로 피는 그런 종이에요. 5분도 나중에 거기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요것도 저희들이 수입해 가지고 한 번도 분촉을 안 한 거예요. 분촉 안 하고 저희는 다른 데처럼 잘라서 어떻게 분촉하고 아니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은 뭐 소진 것 아니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잘라가지고 아니습니까? 내가 이윤 찾고자 아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진짜 꽃 정말 좋은 꽃이 이거는 한 번쯤 이래 가지고 한 번쯤 이것도 소장 이거는 전진도 많은데 왜 내놨을까?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부, 네 발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12발부에 현재 지금 꽃대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12발부에 꽃대 두 개 나오고 있는데 이게는 그 사토시 아니십니까? 그 사토시 요거 제가 가지고 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분촉을 안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사토시가 인쇄된 라벨 그냥 그대로 갑니다. 저희들은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토시 우리가 분주를 하게 되는 거면은 부양 라벨을 써가지고 사토시 품종이라고 거기에서 사토시 아니십니까? 그 ST 넘버를 우리가 저희들이 적어드립니다. 그거는 그래 하면은 어디 사토시 홈페이지나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꽃들 언제든지 이제 그걸 해보면은 그게 나올 거고 되도록이면은 ST 넘버를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 해가지고 일반 이게 부양 라벨이나 일반 사토시 여기에 요는 라벨이 없으면은 90%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 라벨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부양란에 사신 분은 사토시 라벨이 필요하다면 저희 부양란 라벨을 아니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걸 물질적으로는 흐리지는 말고 전통을 이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토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샀던 이제 기록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그 라벨은 아니었습니까? 저희 부양 라벨을 분촉을 하실 것 같으면은 대거 다시 발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토시 라벨은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은 소장을 못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토시 라벨이 없고 그냥 일반 나임지에 쓰는 것 되면은 그거는 90%가 가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사토시 요게 ST 요는 남바를 붙였을 때 그죠? ST 남바를 붙였을 때 아마 그렇게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가격은 5번 아이고 이거 발부 수가 많은데 5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이게 꽃대 현재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30만원입니다. 아, 6분도 좋네. 꽃대, 요도 꽃대, 빵,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것도, 제가 사토시한테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한 2, 3년 전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발브를, 그 2년 동안 길렀습니다. 발브가, 저희들이 사토시가 길렀던 발브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거예요. 발브는 요렇게 이래가지고 살이 없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양에서 길렀던 두 발브나 한번 봐보세요. 빵빵하게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죠?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부양의 능력입니다. 부양의 능력이기 때문에 요 아이도 사토시 라벨을 이게 가지고 저희들이 분주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분주를 안 해가지고 요 라벨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요 아이 요거는 뭐야? 티포 루이즈 캐스트라고 티포 마키오 실베이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도 꽃이 정말 좋은 꽃이에요. 앞에하고 같은 이제 그런 품종인데 요것도 사토시 해가지고 사토시 나벨을 정품을 똑같이 정품 나벨이 똑같이 따라갑니다. 발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현재 여기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 보이죠? 그리고 발브는 이래가지고 제가 길렀던 거하고 사토시가 길렀던 거 확연히 다르고 있습니다. 요 가격은 싸네. 6번은 20만원입니다. 6번 20만원. 참자세요. 6번은 20만원입니다. 7번
이게 왜 어두워? 어두워서 그런 거야. 배터리가 다 됐나? 휴대폰 들어왔습니다. 7번. 와, 진짜 꽃 좋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받아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꽃 피는 걸 보시면 꽃들 확인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하고, 요거는 저희들이 분촉을 냈습니다. 분촉을 냈기 때문에 저희, 부양라벨이 따라갑니다. 오래전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SD113번, 그죠? SD113번인데, 요거는 분촉을 내가지고, 한 발버, 두 발버, 세 발버, 네 발버, 네 발버에서 꽃에 놓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요 아이들은 티포 산토니오, 산토 안토니아하고, 누브라인 있습니까? 나고리아인데, 누브라인가 피가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진한 거예요. 요거는 저희들이 부양 아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분촉을 하면은 부양라벨이 아니습니까? 따라가고, 부양요 나벨이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부양이 아니었으면 ST 넘버를 적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런 걸 꼭 참조를 해주세요. 참조를 해주고, 그래야 아니습니까? 그죠? 요거 나벨, 그게 없다, 부양 나벨이나 ST 넘버가 없으면은,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이렇게 꽃이 좋은데 아니습니까? 가격, 18만원이에요. 저희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비양심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18만원 꽃을 달아가지고 1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와 똑같은 아니십니까? 그죠? 요 아이들 이래가 안토니오, 산토 안토니오하고 루브라 아니십니까? 나고엘하고 요것도 분촉을 해가지고 요거는 전진이 두 개예요. 전진이 두 개고, 요것도 꽃대를 달고 있습니다. 요것도 분촉을 했기 때문에 부양라벨을 달고 갑니다. 부양라벨을 달고 가가지고, SD 넘버, 그죠? SD 넘버, 여기에 요렇게 달고 가, SD 넘버 있으면 요렇게 달고 갑니다. 달고 가기 때문에, 요 아이 같은 경우에 전진이 두 개고, 네 발브에 꽃대 하나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요 아이도 18만원입니다. 8번이 18만원입니다. 8번. 7번도 18만원이고 8번도 18만원입니다. 9번. 앞에 거하고 똑같은 아니습니까? 그죠? 산토 안토니오하고 누브라 나구엘하고 요거는 아까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분촉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가면 됩니다. 요거는 여기는 나벨이 이 그 나벨이 아닌데. 요것도 산토니오 누브라 나구엘하고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방송에서 내리겠습니다. 요거는,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방송을 내리겠습니다. 방송 내리고, 9번은, 페롤라 다이아나하고, 알바 마리아 이구스탄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연한 이제 티포가 나오는 거로 되어가 있습니다. 연한 티포로 되어가지고 있고, 연한 티포로 가는데 꽃이 굉장히 와일드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피는 거예요. 요거는, BK81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사토시 그거 나벨이 아니에요. 사토시 나벨이 아니고 요거는 부양 나벨을 여기에서 이제 일본에서 제가 전시회 가서 샀던 건데 굉장히 꽃이 좋은 꽃이에요. 9번은 가게 발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브에 이게 꽃 들어가 있습니다. 꽃 들어가지고 보이시죠? 꽃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받아가셔가지고 꽃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아니습니까? 물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 줘버리면은 꽃이 아니습니까? 떨어져 버리거든요. 여섯 발브에 요거는 가격이
요렇게 됩니다. 9번 가격이 9번 가격이 9번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9번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9번 가격은 20만 원. 요 아이도 립은 굉장히 아니십니까? 반듯하게 배해 가지고 안쪽에 약간 아니십니까? 이제 뭐 그 진한 색이 들어 가지고 이 질리지 않는 색깔이에요. 이게 한번 이 소장 이것도 소장해 가지고 멋지게 대주를 기르는 정도면 대주를 기르는 그런 이제 작품이에요. 얼마 전에 요는 심플에 나와가지고 이게 거의 한 요 품종이 30만 원에 심플에서 뭐 이런 다른 업체에서 한 거의 한 30만 원에 팔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만 원이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러게 요거 한번 구매해서 좋은 취미를 가져보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오늘도 10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우리가 저희들이 나벨 착오로 일어나 가지고 그거는 이제 판매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판매를 내리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뭐 9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더 이제 도야나 했습니까? 이래 가지고 아우레아 요걸 이제 한번 소개를 시키고 다시 한번 더 이래 가지고 꽃들 보여드리고 오늘 이래가지고 판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매 방송에는 또 몇 개를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아니십니까? 점점 아니십니까? 저희들도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아마 이래가지고 조금 줄어들든가 안 그러면은 꽃이 피는 개체들은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꽃이 피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래 가지고 나눠서 많은 큰 대주는 구매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조금 나누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구매 하시고 꼭 좋아요라는 그런 자 그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